고추밭 구경하세요. 이제 고추가 7월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으니 중순이 되니 너무니 고추가 빨간 고추가 주렁주렁주렁 달리기 시작합니다. 고랑에 풀한 풀기도 없이 요렇게나 잘 갖고 나왔습니다. 고추는 그리고 수퍼고추처럼 한 나무에 제가 쉬어보니 와, 한 나무에 보통 60개에서 한 80개 정도, 100, 어느 거는 100개도 보여요. 와, 이렇게나 수퍼가, 고추가 수, 칼라, 종류는 칼라인 것 같고요. 주렁주렁 열린 게 이제 익기 시작한답니다. 날씨가 뜨거우니까 더잘 익는 것 같아요. 병이 안 걸리기를 바라면서, 여기가 어디느냐 하면 저희 옆집 농사 짓는 거랍니다. 저희 조카님네 가끔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찍는데요. 어쩜 이렇게 잘해놨는지 들깨 좀 보세요. 와, 세번 순자로 기를 했는데도요. 와, 이렇게 또 옆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. 여기가 순자로기 세 번이 아니라 한번한것 같다. 어떤 거는 두번한것 같고. 옥수수도 엄청 많이 자라고, 와, 들깨 모종도 그렇지만, 대파씨 뿌린 것좀 보세요. 와, 이것도 엄청 대파도 엄청 잘 됐어요. 그리고 또 참깨가, 와, 쓰러지지도 않고 엄청도 잘 됐네요. 참깨는 꽃도 이쁘답니다. 가끔 내가 유튜브에 글 올리면서 이렇게, 어머, 참깨 좀 보세요. 좀 이렇게 저기 보이는 나무들은 우리 잣나무랑 은행나무랑 밤나무랍니다. 우리 집. 와, 대박. 엄청 대박입니다.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우리 잠시 우리 동네 벼들 볼까요? 벼들이 다 이제 방제할 때가 된것 같아요. 항공방제가. 항상 7월달 지나면 항공 방제를 한답니다. 드론, 요즘은 드론이로 하죠.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슝슝슝슝 달리는 게 보이고. 와, 대박! 여기 우리 은행나무, 밤나무도 보이는 바오스미 농원이랍니다. 축하! 1,000명. 드디어 독자가 생겼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와. 우리 동네 길입니다. 제가 운동하는 길이고요. 제가.